실질 금리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맡겨봤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77%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랠리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고 올해 1월까지 모두 10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문제는 저축성 수신금리보다 물가가 더 크게 뛴 겁니다. 작년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5.1% 오르면서 2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저축성 수신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2.33%였습니다. 예적금을 든다면 물가 상승분만큼도 이자를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